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 초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낼 것이라는 소식과 유럽 안정화기금 입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오른 1,771.48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1% 올랐고 독일과 영국 증시는 각각 0.6%, 0.5%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의 제3차 증시 안정펀드를 동원한 주식시장 자금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그동안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비싼 아파트에 투자한 집주인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와 또 금요일 마감을 했었던 국내 증시 함께 정리를 하고요.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103포인트네요. 5.73% 떨어지면서 1700선을 붕괴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먼저 장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 짚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 기관의 매수 상해 종목부터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철강주 포스코를 한 73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KT&G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34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SOR이라든지 동부화재, SKCNC 같은 종목들은 한 300억 좀 미만의 상당히 좀 적은 폭의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환율 상승 수혜주와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기아차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 그러니까 1,955억에 한 주간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수급 상황으로 굉장히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삼성전자는 850억, 금호석이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주목을 해보실 부분은 뭐냐면은 기관이 매수, 그러니까 상위했던 업종이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의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도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상당히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7.4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5.73포인트 지금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매도세를 상당히 좀 늘려가고 있는 예, 지금 마이너스 6683억 그러니까 6683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시장을 받치지 못하고 2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좀 받아주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고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낙폭 그러니까 낙폭을 막판에 정부 개입으로써 한 13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막판에 줄이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요인에 좀 그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부 개입에 의해서 환율 하락보다는 추세적으로 환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지수를 보신다라면은 지지선이겠죠. 1740포인트. 1740포인트가 갭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우려가 좀 상당히 좀 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174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740포인트에 재탈환이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추세적인 하락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전 업종 시장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 상승 수혜주라든지 피해주라든지 그러니까 낙폭 과대 정도는 물론 있겠지만은 전 업종이 좀 급락을 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한 주간의 시간 흐름과 그다음에 대외 악재를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살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이상 급락이었는데 기관이 사줬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파는데 상승으로 이끌기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보여야 낙폭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좀 확대되거나 낙폭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코스피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좀 동조할 수밖에 없는 흐름 좀 연출된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
이번에 매수 상해 종목 좀 언급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시젠이라는 종목 18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시젠이 한 주 동안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후너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 그러니까 바이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후너스 53억,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54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AMOLED, SFA 같은 경우도 40억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42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성우하이텍,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앞으로의 지금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원인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시고, 주가가 안정될 경우에는 탄력 있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기업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엔터주, 그다음에 지금 중국 성장주의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나 지금 SM 또한 지금 네오에진 게임즈라든지 컴튼스, 그다음 CJ오쇼핑, CJ오쇼핑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음이나 컴튼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 플러스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신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446.51포인트, 예, 5.28% 좀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18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예,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43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는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지금 상당히 좀 상당폭 좀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부 바이오 종목, 뭐 이노셀이라든지 후너스 상한가 좀 안착하는 흐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낙폭이 좀 더 커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CJEM이라든지 CJ오쇼핑 또 지금 다음이라든지 셀트리온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락에 보이면서 낙폭이 좀 심화됐다. 근데 하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안에 들여다본다라면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감지수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점 지금 코스피와 동반해서 전저점 450포인트를 갭으로 좀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라는 게 상당히 매도 힘이 강한 그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탈한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떻게 갭을 메워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이 갭을 메워주지 못한 다음에 추가 하락의 우려도 상당히 좀 커지는 시점인 만큼 그러한 부분 좀 체크하신 다음에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는지 그 부분이랑 이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지와 갭이 메워지는지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장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난주 마쳤던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을 보였고, 뉴욕 증시도 올랐고,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 초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유럽 쪽 그 지난주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략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본 다음에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 급락으로 인한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G20 국가들이 그 우리나라 장 마감 시간 쪽이죠. 장 마감 시간 쪽에서 G20 국가들이 국제 공조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증시에서 기술주가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그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상당히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금요일 시장 마무리하면서 급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금속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광산주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기술주와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락 후 전환하고 나은 뒤에 급락했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낙폭을 회복을 시키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큰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시장의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진정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부분은 그 최근에 은행주들의 그 유동성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부양책으로 해서 만약 그 어떤 해결이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0에서 먼저 나왔던 소식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20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예정이 없던 공동 성명문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최근에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재정 위기로 인해서 어떤 그 신흥국의 외환 시장이 급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업무 만찬 회의에서 환율의 그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금융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은행의 자본 확충 그리고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13년과 2019년 내에 바젤3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 은행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는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지난 7월 21일 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의 운용상 유용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로존의 유동성 문제는 그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뒤에 일요일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일요일 그 저녁쯤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G20과 삼각 그랜드슬램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 그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그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융시장을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금리 인하와 같은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열리는 금융정책통화위원회에서 부양책 도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은행들에 대한 그 12개월짜리 장기 대출에 대한 도입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 좀 시장이 우세적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더 안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준금리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통화정책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단기 자금시장의 압박이 커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미국 중앙은행과 통화 사업을 통해서 유로존 내 은행들에 대해서 일주일 그리고 1개월, 3개월의 만기 유동성 공급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버튼 22 통화정책 위원도 지금 현재 다음 달 회에서 12개월짜리 그 장기 대출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코엔 정책 위원도 금리나 외에 만기를 12개월 이상 정하는 장기 은행 대출 재도입을 포함하는 조치가 논의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 대출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기 대출도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유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시장의 안정을 취할 조치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겠지만 지금 현재 유럽 쪽 같은 경우 유동성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을 좀 더 안정으로 찾아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려본다면 미국 증시가 개장했던 시간이 유럽이 아무래도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80달러를 다시 한번 8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8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장초반 좀 악재가 됐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포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됐었지만 공포에 대한 부분 조금 제기가 됐었지만은 또 한번 유럽 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G20의 어떤 국제적 그 공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호재가 되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았던 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떤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부분도 호재가 됐었고요. 상승 전환하고 난 뒤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G20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국제적 공제를 해야 할 만큼 전망이 현재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유럽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그 어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악재와 허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 갔을 때는 결국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심이 조금 더 안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미국 그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1.2%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기술주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주 그리고 은행주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대외 변수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겼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IT가 조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그 이외에 어떤 LED라든지 그리고 그 IT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IT 관련 업종들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반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흐름을 시장이 좀 개선이 된다면 이후에도 흐름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함께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정책 공조와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다시 변동성 확대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각국의 대응책 마련에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 기회를 타진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중국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지난주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급격한 가격 조정의 새로운 제2라운드는 아닐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직 정책 공조 기대는 유효하며 또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배제하면 지수 1650포인트를 단기 저점으로 예상했는데요. 환율 상승 역시 지나친 과민 반응은 경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1600대 중반 수준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염두하면서 낙폭 과대인 경기 민감주 그리고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주식시장에 이어 외환시장의 환율이 급등하며 2008년 하반기와 유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DS 스프레드 등 신용 위험 지표도 급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공조 대책의 기대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환율 급등이라는 변수가 추가된 만큼 이를 감안한 섹터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 증권사 중에서 동양종금증권이 어떻게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동성이 확대될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언을 해주신다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코스피는 MSCI 코리아 인덱스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최대 폭이자 신흥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마이너스 12.4%의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8월 초에 1700선을 하회하여 형성된 저점을 위협함에 따라서 2차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뉴스에 하루하루 일일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시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최근 2주간의 모습만을 본다면 이전에 비해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추측성이 강했던 유로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구제금융이 아닌 손실 분담과 자본 확충이라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유럽은행들은 신용등급 강등에 의한 뱅크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상품 및 관련 통화 등 위험 자산군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말과 10월 초에 유로존 위기에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파판데로 총리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리스는 조건부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당할 경우 유럽은행들은 대규모 자본 손실이 불가피한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은 피그스 국채 익스포저가 자기 자본 수준을 넘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 은행은 피그스 국채 익스포저까지는 자기 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과 프랑스 은행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부분까지 부실이 확대된다면 자기 자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럽 재정 안전기금 증액과 권한 확보가 각국 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 결과가 나오고 1차 구제금융 6차 지원금인 80억 유로의 지급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디폴트가 없다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과 ECB의 금융안정 조치에 대한 기대, 월말 월초에 중요한 결정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현재 하락 추세가 강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 이익 사이클 및 이익 모멘텀 개선이 뚜렷한 업종으로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 업종은 바로 기계 업종과 교육 업종입니다. 또한 가격 메리트와 이익 사이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종 중 대외 리스크 방어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통신 서비스도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용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0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을 텐데 어떻게 수익을 내보면 좋을지 어떤 투자가 지금 시장에서 바람직한 건지 홍희진 팀장님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장기 투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하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뭐 낙폭이 과대되고 있는 뭐 종목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고려아연, 그 다음에 지금 뭐 풍산 같은 종목들도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 하락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하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하다면 기술적인 반응도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신규적인 매수 접근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이 상당히 조금 유망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하지만 그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까지 좀 애매한 특히 뭐 장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이겠죠. 올해 연말까지 보고 투자하시거나 뭐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싸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은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다. 좀 지양을 해야 될 투자 전략이다. 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지수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시초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언제나 좀 기술적인 반발 매수로 인해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하락폭 때문에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좀 지켜냈다는 부분에선 좀 긍정적인 요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이제 뭐 추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시는 전략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좀 주식 비중이 크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잠깐 언급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그 초반에 그 갭이라는 거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8월 초에 지금 엄청나게 좀 급락을 한 시점이 있죠. 이 라인에도 이제 그 지지선을 갭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지가 돼 지지선이 갭으로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도세가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요일 시장이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지선 174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갭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저항대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고 나서 안착에 대한 흐름이 나와주어야 다시 한번 1800에서 1900선 사이에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좀 장담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745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174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하면 매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뭐 지지선이 어디냐 이걸 좀 찾는 거는 상당히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밀어버리면 그 지지선마저도 좀 이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이라는 의미가 그 어떤 특정 가격대나 뭐 이평선 기준으로 온다면은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고 일단 매도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뭐 지금 첫 번째로는 한 1550포인트에 좀 위치를 해 있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지수대로 봤을 때 어떤 가격대에서 뭐 기관이라든지 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또한 외국인의 매도가 약화되는 시점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그러니까 뭐 지금 지수상으로 지수선을 찾는 전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지 특히 지금 기금보다는 투신권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8월달이나 9월달 많은 금액을 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마냥 매수를 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의 자금 여력이 지금 있는 상태로서 얼마만큼의 투신의 매수 여력이 좀 증대가 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의 시장의 하반 경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공조겠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좀 금융위기 이러한 부분이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신흥국에서 좀 소비가 늘려가고 이런 부분이 조금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9일에 있을 독일 의회에서 EFSF에 대한 표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다음 달 초 그리스 그냥 그 6차 구제금융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양호하게 마감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어닝 시즌과 맞물려 갖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흐름도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셔갖고 시나리오도 좀 잘 짜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익진 팀장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낙폭이 과도했던 또 업종 내 대표주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을 들을 텐데 정태근 전문가는 매주 월요일마다 미국 시장에서 발표될 경제지표들도 좀 짚어주시는 편이시잖아요. 네. 이번 주 발표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번 주 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일단 17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어떤 지지력 확인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매수에 대한 접근,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용기가 있으신 분들만 시장의 매수에 좀 접근하시기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제가 판단할 때 지금의 시장이 어떤 구간이냐면 시장이 그 2008년 10월달이죠. 2008년 10월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900포인트까지 하락하고 난 뒤에 시장이 좀 그 정체를 보였던 그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같은 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이후에 밝혔지만은 어떤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지만은 자신도 겁이 난다고 말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일반 투자자든지 그 기관 투자자 전문가들의 어떤 영역을 넘어선 어떤 말 그대로 프로들의 영역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향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1700포인트 전후였던 지지적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추세가 조금 완화가 될 때 그때 시장에 좀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일반 투자자에 관한 얘기를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강력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1700포인트 전후에 지금의 지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 9월달, 10월달을 잘 한번 돌이켜본다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2008년 5월달에 1900포인트까지 급속 반등이 있고 난 뒤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리만 브라더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140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는 부분을 어떤 그런 학습 효과로 좀 상기를 시켜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때와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오지 않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프로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다시 한번 재현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시장이 다시 한번 2006년 5월처럼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갈지를 황이라고 난 뒤에 조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먼저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심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장에 대한 투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어떤 G20를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시장에 어떤 그 시장이 원했던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정책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G20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 국제공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성의 실효성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요일날 어제 일요일날 저녁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G20 차원에서 2조 유로 규모의 어떤 삼각 그랜드 플랜이 현재 제시 긴급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에 대한 부분적 디폴트를 지금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그리스에 대한 그런 부실 채권의 50%는 그 삼각 처리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금융 투입 이 부분은 12월짜리 장기 대출 부분 그리고 금리라인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재정 안정기금 2조 원 규모로 그 어떤 확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400억 규모인데 이런 부분 2조 원 규모까지 확대시킬 것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S&P 선물이 1.2% 그리고 나스닥이 0.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과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이 0.8%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 그리고 금요일 장 막판에 시장 베이스가 상당히 급등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70포인트에 대한 회복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쪽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을 시작해서 월요일날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7일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8일에는 내구재 주문, 29일은 2분기 GDP 확정치인데 2분기 GDP,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치, 수정치 같은 게 1% 정도였고요. 그래서 예상치는 1.2%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예상치만큼이 개선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전의 예비치, 수정치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또 28일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 그 30일 날 발표가 되는 시카고 PMI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어떤 제조업 동향이 안 좋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수출 드라이브를 가면서 제조업의 어떤 미국 경제가 의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카고 PMI 그리고 내구재 주문이 어떤 그 개선이 돼야 제조업 동향이 기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소비와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주간 신규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 그리고 30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의 어쨌든 바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어쨌든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넘어갔을 때 어쨌든 조금 기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모습이 좀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홍의진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EFSF 수정안 표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각 그랜드 플랜이 현재 긴급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 재정안정기금 2조 규모로 확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결이 28일 날 핀란드 그리고 29일 날 독일 그리고 30일 날 오스트리아에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국의 동의 절차가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30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중요하죠. 30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21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어떤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얼마만큼 원만히 해결되면서 롤오버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80억 유로 규모의 어떤 6차 구제금융 추가 지원분에 대한 어떤 트로이카 실사단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당히 이슈가 이번 주 어떤 경제 지표도 좀 중요하지만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도 많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종과 한번 마지막으로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매수 업종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7조 2천억 규모 7조 2천억 2천억 원 정도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수급 기조도 수급도 상당히 불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조정을 거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매수 업종도 상당히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어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라지만 KTNG 동부화재 뭐 이렇게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할 만한 종목 업종들이 없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반등을 주지 못한 이유는 수급 그리고 매수 업종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반등을 준다면은 어떤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어떤 기대는 것보다는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화학, 철강, 자동차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홍의진 팀장님,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자동차 부품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예. 일단은 오늘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작기계, 공작기계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린 부분이 기관의 힘이 그만큼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나 업종은 그나마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될 경우 가장 좀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물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4만 4천원에서 14만 7천원 구간에는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5일선이죠. 15만 8천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원, 지금 이제 이평선 기준이나 뭐 가격대로 봤을 때는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14만원을 일단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주시면은 매수를 하시고 가격을 주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지 않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 현대위아 종목 설명 들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고요. 예.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그 대형 액정 화면 LCD죠. LCD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LCD 액정 화면과 그 액정 화면 속에 어떤 들어가는 그 화면을 쌓아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 장치를 관련해서 어떤 그 특허를 취득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길 하반경성을 확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18,000원을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위쪽으로 보신다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현재 지금 3일 연속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 수급의 주체가 지금 현재 투신 쪽과 그리고 기금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지자 재무성 사업본부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1선을 현재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가를 한 2만 700원에서 하면 2만 12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갭 부분입니다. 갭 부분을 좀 많이 하는 가격대인데 22,200원을 1차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원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